특정 오행이 많은 사주가 재물을 붙잡는 방법. 오행궁합으로 보는 인생 필승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중 목이 많은 사주가 재물을 붙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양분 과다 섭취하면 부족한 것만 못한데요. 특정 오행만 지나치게 많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곧 다른 오행은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목 오행이 많은 사주의 특징. 생명력과 의욕, 사고력을 상징하는 목은 매사에 열정이 넘치고 능동적인데요. 목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오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은 애초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로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떨까요? 한탕주의에 현혹되기 쉬우니 돈을 버는 것보다 거짓골을 면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 자체가 재물이 붙는 오행은 아닌데요. 목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쳐줄 다른 오행이 있어야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오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목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화. 화가 있어야지만 목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화는 열정과 사랑을 상징하는데요. 이성과 인간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오행입니다. 만약 화가 부족하면 주변 사람과 삐걱거리고 사회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목은 많은데 화가 없으면 부지런히 일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백날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물을 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는데요. 누가 이 일을 시키면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또 다른 일을 시키면 그냥 합니다. 설령 유배를 보내도 군말을 않고 가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에게는 목생화해주는 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화가 많은 사주의 특징. 반대로 화만 많은 사주는 어떨까요? 화가 많은 사주는 오행의 능력을 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토, 목, 금이 골고루 있어야 화의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화만 있는 사주는 숨을 쉴 때마다 돈이 줄줄 새게 됩니다. 물론 이 풀이로 의문을 품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도 많이 벌고 있는데 늘 열심히 일하는데 뭐. 하지만 화만 많으면 경주마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그냥 현재에 들이받기 바쁜데요. 당장은 할 일이 많아서 바쁘지만 그것이 인생의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실 겁니다.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방향성을 헤아리지 않고 질주만 한다면 당장 내일 위기가 닥치면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화는 토, 목, 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의 능력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토가 많은 사주의 특징. 토는 믿음, 중용,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토일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만약 사주에 토가 없으면 생산성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작물이 자랄 수 없는 땅에 죽어라 노력해봤자 새싹이 날 턱이 없지요. 그래서 몸과 마음만 힘들고 땡전 한 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토가 많으면 덕과 부를 다스릴 줄 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땅은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는 법. 씨앗과 물이 없으면 비옥한 토양이 몇만 평이 있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주에 토가 많으신 분들은 꼭 목이나 금이 있어야 합니다. 토양은 비옥하니 의욕과 결단력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금이 많은 사주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직설적인 성격입니다. 돌려 말하는 법이 없고 매사에 솔직한데요. 화끈한 성격이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독선적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친구도
적은 편인데요. 금이 많은 사람은 애토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은 복불량군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금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단력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데요. 뒷심이 없어서 매번 결실을 보지 못하고 금전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의 기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돈은 없지만 친구는 많은 거지와 돈이 많은 애토리 중에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금만 많다고 떼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백수가 되기 십상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만 집중한다면 금이 많은 사람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괜히 손을 대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금으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화, 수가 있어야 합니다. 화와 수를 가진 금은 두려울 것이 없지요. 다섯 번째, 수가 많은 사주의 특징. 물은 휴식, 에너지, 번식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사주에 수가 있으면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지만 만약 3개 이상이 되면 정신없이 바쁜 팔자가 되게 됩니다. 몸이 바쁜 것이 아니고 머리만 바쁜데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는데 자칫하면 무기력증, 우울증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수가 많은 분들 중에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는 절대로 스스로 제기하지 못합니다. 끝도 없이 가라앉기 쉽지요. 반대로 수가 부족하면 융통성이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모로 인생의 필수적인 수는 과하거나 부족하면 삶이 망가지기 쉬운데요. 이러한 수가 많은 사주에는 목이 절실합니다. 목만 잘 잡으면 나무와 물이 양분을 주고받는 적이니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목은 화를, 화는 토, 목, 금을, 또 토는 목과 금을, 금은 화와 수를, 마지막 수는 목을 잡아야 풍족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행을 붙잡는 개운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볼 때에는 사주 팔자를 모두 확인을 해서 봐야 됩니다만 오늘은 사주 중에서 어느 특정 오행이 많을 때에 어떠한 오행을 통해서 개운을 해야 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더욱더 알찬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